인근 마을의 한 잔치집을 찾았다. 도대체 무슨 경사가 있기에 이렇게 빈절구를 지으며 요란한 소리를 내는 걸까? 반가운 손님들이 올 때마다 나무절구를 두드리고 폭죽을 울리며 손님을 환영한다. 그리고 그 친척들이 돼지를 싣고 올 때도 마찬가지다. 무슨 잔치기에 이렇게 수많은 돼지를 모으는 것일까? 이 요란한 행사는 똥고난을 짓고 난 뒤 벌이는 집들이 행사, 람부 뚜까다. 이 집을 지은 지 39년 만에 어머니 신보 씨를 위해 자식들이 잔치를 마련했다. 날을 잡아 가족들과 친지들이 모두 모이고 친척들은 십시일반으로 돼지를 부조한다. 받은 부조는 반드시 갚아야 하니 일일이 장부에 적어 보관한다. 돼지뿐 아니다. 논에서 기른 잉어도 잔치용이다. 잔치 이튿날. 그 많던 돼지를 모두 잡았다. 이 집들이 축제에 곱게 차려입은 친척들을 포함해 동네 사람 수백 명이 잔치집에 모였다. 집을 지은 지 39년 만에 람부 뚜까. 돼지 도살 현장에서 열리는 마을 합주단의 연주가 묘한 울림으로 다가온다. 잔치집 한쪽에선 또라자의 전통 음식 빠삐용이 마련되고 일꾼들은 흰 쌀밥과 빠삐용으로 점심을 해결한다. 어떤 맛일까? 빠삐용 한 점을 권하기에 나는 얼른 받아들였다. 맛있어. 대부분의 남은 돼지고기는 모든 손님에게 나눠준다. 마을에서 이런 잔치는 1년에 10여 차례. 육류를 먹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취재진에게도 앞다리 하나를 준비했다. 깍듯한 손님 접대도 옛날의 우리와 흡사하다.